만들기 시작할게요. 오늘은 프라이팅홀 레인보우를 입고 입체복을 만들 건데요. 자, 여기 제목은 가든이에요. 누구누구의 가든. 여기 아이 이름을 써주면 되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레드 플라워, 오렌지 플라워, 옐로우 플라워, 그린, 블루, 퍼플 플라워가 나오게 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가든 요 워크시트지 한장 있고요.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만든 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꽃그림이 있어요. 자, 먼저 요거를 오려가지고 예쁘게 오려서 앞표지로 만들게요. 누구누구의 가든에다가 아이 이름 써주면 되고요. 여기 한자로 오려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잘라주면 돼요. 여기 아이 이름 바비의 가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레드 나오죠? 레드 플라워. 근데 여기다가 레드부터 일단 네임을 써줄게요. 먼저 영어로 요 포스트에 보면 꽃 이름이 있고 맨 뒷장에 레드, 오렌지, 옐로우 순서가 있죠. 요 글씨를 먼저 오려서 붙여줄게요. 오렌지 먼저네요. 레드 맨 앞에 붙였죠. 오렌지 약간 뒤에다가 그래서부터 커서 올려주세요. 레드 플라워.
여기 꽃 이름이 보이죠? 꽃 이름 오려지지 않게 같이 꽃하고 같이 꽃 이름하고 같이 오리세요. 튤립 글씨 있게요. 글씨를 버리지 않고 같이 튤립 하면 튤립이란 글씨가 보이게 오려주세요. 붙여줄게요. Planting a rainbow 글씨도 좀 붙여주고요. 위에다 붙일게요. Red 여기 red 글씨 있지만 한 번 더 붙여줄게요. Red 글씨가 보이게 붙여주면 좋겠죠? 여기 로즈, 카네이션, 튤립 오렌지 플라워 오렌지 오렌지 붙여주고요. 여기 이게 다 붙일 수 없죠? 그럼 이 위에도 붙여주세요. 여기 진이야.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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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붙여주고요. 옐로우 플라워는 다이포디얼 데이지 마리골드 오렌지 플라워 그린 그린은 펀 꽃이라기보다 이건 풀이죠. 네, 고비 펀 그린 블루 하얀색 모닝 글로리 델피늄 글로리 컨플라워 블루플라워 퍼플은 이 밑에 종이가 퍼플은 아니지만 퍼플 붙여볼게요. 퍼플 한 번 더 퍼플 붙여주고 애스터 글러브 팬시
바이올렛. 아이리스. 이렇게 퍼플 플라워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잡아서 짜잔, 마이 가든스. 정원에 어떤 꽃들이 있을까요? 자, 레드 플라워, 오렌지 플라워, 옐로 플라워, 그린, 블루 플라워, 퍼플 플라워. 오늘 이렇게 이 책을 만들기를 해봤습니다.